천국 가족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천국 가족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족하게 되면 그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이죠. 예. 그래서 모든 그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되는 그러한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가족과 사랑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또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또 하나님께 배움받은 이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때에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 전해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또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근본 영혼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늘의 그 천사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어머니를 모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그하며 행복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의 아들 계명상 꾀임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께 또 범죄하고 또이 지상 세계로 쫓겨 내려온 그런 하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엄격한 법의 잣대를 그대로 되어서 바로 심판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용과 또 용서와 사랑과 또그 사랑으로서 용서하기까지 그 아픈 마음을 그 참고 인내해 왔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우리 자녀에 향하신 그 사랑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 천국 가족은 오늘의 이런 은혜로운 그 만남을 결단코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66권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된다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을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새 언약입니다. 세언약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언약 6월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6월절 뭘 먹습니까? 6월절 떡을 먹고 또 6월절에 뭘 마시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 하늘 부모님의 살과 피입니다 살점을 떼어서 영생의 어떤 그 길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만큼 희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건 그냥 떡이구나 포도주구나 이렇게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진실한 세언약의 그 의미를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원학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과 같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 안에서 화합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 가족이고 천국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또 대물림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을 열어서 세은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4절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였습니다 그럼 여기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그냥 사랑하고 한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배려할 줄 알고 서로 또 용서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즉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강도를 어느 정도 하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이 영문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성경도 잘 이해가 됩니다만 영문성경에는 조동사인 must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된다는 100%꼭 해야 될 어떤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사랑을 모두에게 이와 같이 베풀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교훈 주신 새언약의 천국 가족들 많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새 언약의 진리를 올바르게 또 이해하고 아버지 어머니 거룩하신 희생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들만이 이 모든 도에 우리가 또 나아갈 수가 있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 거룩한 새 언약의 계명은 이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괜찮을까요? 그냥 뭐유월절은안 지키면 이건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안식일안 지키면 천국에 갈수 있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이해하면서 이 대목만큼은 아주 관대합니다. 안 해도 천국 갈수 있는 것 같이. 이건 새 언약을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자, 왜 그런가 하니 요한일서 우리 4장을 한번 열어 봅시다.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 세상의 일 가운데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 일도 있고, 빛에 속해 있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즉, 빛에 속한 자녀들이 행해야 되는 하나의 그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늘 죄인들을 살리시려 이 땅까지 오셨고, 그 참. 죄 지은 죄인들 보면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미웁습니까? 미웁죠.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은 그 미움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땅까지 오셨고 결국 우리 하늘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사함 주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그 죄에 대해서 대속하는 어떤 대속물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그 질고를 다 짊어지신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아주 미울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해서 미움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순고한 어떤 그 사랑의 뜻을 우리 시원의 자녀들은 올바르게 또 이해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희생을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시원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어떤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계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심이라.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적,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천국 가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보면, 때로는 생각이 맞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하늘 가족들을 서로서로 서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같은 이런 그 길을 우리 모두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나보다 남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의 좋은 형제 얘기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형제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해서 동생과 형이 반반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형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동생은 아직까지 총각이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해서 이제 형 절반, 동생 절반하고 나누어서 각자 자기 곡간에다가 곡식을 이제 저장을 했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동생이 또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총각이고 홀몸인데 형님은 형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형님이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데 딱하니 절반 50대 50으로, 물론 이제 두 형제가 가을에 수확하면 반반씩 나누자고 약속은 했지만, 이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형님이 여러가지 것 생활 면에서 더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거 살을 좀들어서 형님 곡간에다가 채워야 되겠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살가만이를 짊어지고 형님 창고에 갖다 놓았습니다. 형님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게 참 둘이 열심히 수학해서 반반씩 나누자고 했지만 나는 지금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들과 유복하게 사는데 아우는 나중에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우가 더 필요할 것이 많을 것인데 이건 내가 50대 50으로 가져온 것이 아우한테 참 너무 미안하단 말이죠 이래서 형님도 밤에 몰래 또 동생 그 창고에다가 자신의 그살 가만이를 또 옮겨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 분명히 두 사람은 살 가만이를 옮겨놓았는데 살이 그만큼 가만이 수가 모자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제하고 똑같은 그 숫자거든요.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내가 갖다 준다 하고는 또안 갖다 준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동생이 밤에 또 몰래 살까마니를 하나 짊어지고 형님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한두 서너 번 진행이 되고 보니까 두 형제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갖다 주었던 헐, 똑같은 어떤 양의 그 살까마니가 집안에 사이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그 살까마니를 짊어지고, 동생은 형님댁으로... 형님은 아우한테 향하다가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왜 이제까지 살 가마니가 줄지 않았는지 서로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정말 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형제 우애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두 형제가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우는 생각하기를 형님은 결혼도 했는데 나는 앞으로 또 가정도 꾸려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실제는 그 모든 재물들이 내게 더 필요한 것인데 욕심쟁이처럼 50대 50으로 냉정하게 이렇게 가져갔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 분명히 또 그런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집안 식솔들이 렇게 많고 자기는 탈랑 혼자인데 아주 야박하게 어떻게 50대 50으로 그렇게 나누갈수 있을까 말이야. 자, 이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생각할 때는 누구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가 얼마나 또더 어려움이 많을까를 먼저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고 또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녀는 자기 입장보다는 부모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부모님은 자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볼 때,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하늘나라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그것이 영원 세세토록 그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실정이 나지 않는 세계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곧 죽게 된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 구경을 한번 시켜 달라고 말. 천국도 구경하면서 지옥도 이제 한번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자기 눈에 볼 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도 보니까 식사 시간에 흰살밥에 고기에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지옥도 가니까 똑같은 메뉴가 차려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긴 절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하게끔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보니까 살이 좀 통통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되는데이 지옥 사람들은 못 먹어서 그냥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하더랍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절가락이 기니까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사람들은 서로 서로 먹여주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상대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뭐가 먹고 싶은지 전달을 해주는데 지옥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부터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긴 절가락으로서는 하나도 음식물을 이제 먹을 수가 이제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구나 말이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천국과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는 지옥과 말이죠. 그 예와 속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자녀들 죄지었으니까 다 그냥 멸해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지옥에 던져버리시든지 죄의 그 결과 대로. 처벌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아버지 어머니께서 친히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살길을 열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할 그 지옥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도 하늘의 보좌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님의 숨어 있는 위대한 이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새 언약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유월절 지키고 떡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잔 마시면 나 새언약 지켰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사랑의 정신을 배워야 진실로 세계명을 배운 사람이요 세계명의 도에 함께 참여하는 하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탕하다 말이야.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또 내려 보내주시고 그의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천국 가족들에 대해서 베풀지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할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남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르게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또 전해오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가한다고요? 사망에 가하나니라 고였습니다 남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본인도 괴롭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백프로도 거기에는 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그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도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여전히 어디에 가한다고요? 사망에 가하 가한 아니라.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그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치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구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말로서의 어떤 사랑에서 떠나서 행함과 또 실천으로서 서로 사랑하자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 그건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또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전부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반드시 일이 될수 있어야 되겠고, 나를 먼저 생각할 때는 절대 사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 입장을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천국 사람들은 서로를 생각하면서 긴 절가락을 가지고 서로에게 맞는 어떤 음식을 집어주지 않습니까? 서로를 먹이고 지옥은 서로 자기만 먹겠다고 하고 말이죠. 서로 남을 먼저 먹이려는 천국과 자기만 먼저 먹겠다는 지옥과 여러분, 어느 세계에 가고 싶습니까? 어느 세계에 몸 담고 싶습니까? 머리로는 다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천이 이제 그리 돼야 됩니다. 예, 그리 할수 있는 우리 세 언약의 천국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머스트라는 단어를 넣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넘어가야 될 과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원망도 불평도 타인에 대한 어떤 질시도 나옵니다만 우리 시원은 언제나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저렇게 하면 얼마나 수고스러울까? 휴지가 하나 교회에 떨어져 있다. 내가 얼른 치우면 되는데, 아니, 누가 치우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석 지나갑니다. 좁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저런 것을 처리해야 될 그런 사람인가? 저기는 뭐 청소하는 담당자가 누가 하겠지?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쉽사리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이런 어떤 얘기라도 들으면 아버지 어머니 영광이 될까 아버지 어머니 계신 이 거룩한 성전에 먼저 본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말이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은 서로 사랑이라는 쉽게 표현하면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는 바로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우리는 천국 가족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지 말라 말이죠. 그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오셨는가? 예.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온 안에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기뻐하는 소리와 찬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시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쁨과 즐거움을 없애는 요소는 누가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느냐 하면 사단이 자꾸 만들어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우리 천국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에베소 4장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좇는 예사람은 벗어버리라 하꼬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나만 알고 어떤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생활을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옛예 사람을 버려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그저 진리를 모르고 세상 어떤 것 방식대로 나만 알고 나 위주로 나 우선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서로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 당시에 백마고지 전투에서 있었던 얘기들 잘 알고 계시죠? 마지막 휴전 체계를 이제 그 앞두고, 남한과 이제 북한이 서로 간에 이제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점령했다면, 밤 되면 또 북한이 점령하고 말이죠. 이게 계속 서로 뒤바뀌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우리 한국군이 점령을 했어요. 그 고지를 간신히 며칠 동안을 사수를 했습니다. 낮 되면 우리 아군이 점령하고, 밤 되면 인민군이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 바뀌던 어떤 고지가 우리 아군 쪽에서 한 며칠째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보니까 잠도 부족하지요, 양식도 부족하지요, 식수가 굉장히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그 목이 굉장히 참 마른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그 소대장이 목이 굉장히 참 타서 물이 어디 좀 없나 하고 보니까 다들 수통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반 정도 물이 이렇게 채워진 수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소대장에게 내밀면서 소대장님 여기 한 모금이라도 좀 마시고 지휘를 하시죠 하면서 이제 수통을 건넸습니다 소대장이 얼마나 참 반가웠겠습니까 그 물을 들고 마시려고 고개를 치켜들려고 하는데 전 소대원이 자기를 부러운듯이 쳐다보는 눈빛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도 한 모금 마셨으면 하는 아주 그 애질한 그런 눈빛들이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소대장이 이제 혼자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신용을 하면서 소리만 내죠. 벌컥벌컥 벌컥 소리를 내면서 잘 마셨다고 이제 그 옆에 있던 병사에게 한 모금 마시라고 이제 건네줬습니다. 이 보니까 물이 하나도 줄어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병사도 이해를 했습니다. 소대장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자기도 마시는 신용을 하면서 소리만 내죠. 벌컥벌컥. 벌컥. 그리고 또그 옆에 있는 소대원에게 또 넘겼습니다. 이건 뭐한 두세 사람만 먹으면 바닥에 놔야 될 수통인데 전 소대원이 다 마시고도 수통의 물은 하나도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래서 결국 그 고지를 사수하고 한 뼘의 땅이라도 이 남쪽으로 더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소대장이 자기 목만 생각하고 들이켰다고 한다면 전병사들의 사기는 다 꺾여버렸을 것이고 그날 바로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육적인 어떤 사랑도 이런 큰 힘을 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새 언약의 도가 완성되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도 할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기쁨과 행복 속에 생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걸 실천하게끔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교육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입성하기 전에 이 땅에서 이런 모든 올바른 그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된 성정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고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어떤 정신을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 세원약의 복음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원약의 복음은 반드시 상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랑에서 이루어지고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쉬워지게 되고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쉬워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DNA가 사랑의 DNA를 가졌다면 우리 DNA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 DNA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물려받아졌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항상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나 아닌 아버지 입장, 나 아닌 어머니의 입장, 나 아닌 형제들의 입장, 자매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복음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수양을 더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새 은약의 도 가운데 들어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불의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서로 종로로 달라왔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로로 씨 쉽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이게 즐겁고, 내 마음대로 해야 기쁘고, 내 마음대로 해야 신나는데, 종 노력하는 것은 종은 주인 마음대로지, 종 마음대로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에게 맞춰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이렇게 오면 얼마나 또 불편할까? 그 백마고지 전투에서도 물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키면 나는 기쁘겠죠. 그렇지만 못 마시는 저 사람들은 또 어떨까 생각해서 소대장이 벌컥벌컥 소리만 내고 전달해 주고 또그 사람도 그 눈치를 채가지고 소리만 내고 또옆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런데 물을 마신 것보다도 다들 상쾌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목 말라가지고 그냥 곧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도 갈증도 느껴지지 않고. 행복했어요. 왜일까요? 서로에게 모두가 다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죠. 사랑을 전부 행하고 보니까 그 공간이 사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도 육체 그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라 말이에요. 함께하고 서로 또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14절입니다. 오 온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지하라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사르니 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곧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이시고 어머니 사랑이시듯이 우리도 사랑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관용할 줄 알고 서로 또 용서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움이 우리 시원에서부터 성령의 뜨거운 어떤 힘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뿜어져 나가서 어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또 아버지 어머니 품 안으로 다 돌아오게 하는 큰 어떤 역할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 많이 힘쓰고 노력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사랑의 세계 안에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온통 사랑이라는 이두 글자 속에 다 포함될 수 있는 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에 얻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